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에서 청주시 의회가 기초의회 45곳 가운데 44위를 기록했습니다. 의회 스스로 이권 개입과 청탁을 금지하는 조례까지 새로 만들었는데 효과는 미지수입니다. 김대웅 기자의 보도입니다. 한 청주시 의원이 압력을 행사해 자신이 운영하던 무인경비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. 국민권익위가 현장조사까지 벌이며 망신을 톡톡히 당했습니다. 이후 시 의원들이 관련 업체를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나왔고 한 시 의원은 자녀가 시청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사실까지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들을 구성을 해서 심층 면접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절대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.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청렴도를 조사한 결과 청주시 의회는 지역주민평가에서 전국 45개 기초의회 가운데 44위를 차지했습니다. 청주시 의회가 자정 의지를 담아 행동강령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. 시 의원들의 이권 개입과 청탁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의장이 징계를 요구하도록 했습니다.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자정 능력을 좀 더 키우자는 거죠. 이게 의원 개개인의 자질 문제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이 같은 조례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. 이미 윤리강령 조례가 있지만 이를 근거로 처벌한 사례는 없었기 때문입니다. 상과 벌과 관련된 규정이라도 좀 명확하게 되고 한번 처벌을 받으면 다시 그 정치인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는. 이딴 비리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청주시 의회. 무엇보다 의원 스스로 자질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.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.